JS 컴퍼니에 소속되어 있는 박기현이라고 합니다. 최재영이라고 하고요. JS 컴퍼니 소속 박정수입니다. 안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베스트 낚시인의 성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대단한 곳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동호라는 자체가 이 베스트 낚시인들에게는 꿈의 필드. 첫 고기 낚는 사람한테 빅베이트 하나씩 주는 걸로. 아 근데 첫 고기가 커야지. 네, 저 자신 있어요. 앉은다는 마인드예요. 누가 먼저 30cm 이상 고기 잡느냐. 네. 내가 한번 하자. 이 가을 같은 경우는 환절기이기 때문에 아침엔 차가운 기온 그리고 낮에는 또 따뜻한 기온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수온 변화도 또 있습니다. 낚시가 정말 어려운 그러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동호 같은 경우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가 잠겨 있는 수몰 포인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베스 낚시는 시즌얼 패턴이라고 있어요. 봄에 사용하는 루어 기법, 여름, 가을, 겨울 다 비슷하지만 좀 다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안동에 와서 충분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매 시즌마다 좀 자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에 왔는데요. 이 포인트 같은 경우 예전에 안동호가 낙동강인 시절 굽이치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식이 좀 많이 돼 있어서 현재도 좋은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거든요. 첫 번째 시작할 곳은 교각 포인트인데요. 조금 더 깊은 곳, 그리고 인공 구조물인 이 교각에 숨어있는 베스트를 먼저 찾아 나서려고 하는데요. 오늘 처음 도착한 곳은 안동호 상류인데요. 베스트들이 아마도 이쪽 주변에 스쿨링, 즉 많이 모여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곳을 빠르게 빠르게 메탈로 공략을 해보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사용한 오늘 B5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리시트와 그립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물속에서 전달해오는 감도가 이원화된 부분에서 상쇄되지 않고 바로 내 손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웜낚시를 만약에 하시는 분이라면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사용한 루어는 메탈입니다. 메탈의 장점은 빠른 베스의 반응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로드의 특징은 매우 유연하기 때문에 베스의 털림을 정말 완벽하게 방어해 줄 수 있거든요. 어렵게 걸어서 끝까지 랜딩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빅소드 에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사용 중인 빅소드 B3 낚싯대는요, 일단 46톤의 초고탄성 카본을 사용해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상반된 블랭크 구조를 한 가지로 결합시켜주는 헬리컬 코어 기법을 이용해서 낚싯대의 특성이 이제 감도가 아주 우수하고 그리고 충격 감도도 아주 좋고요. 왔다! 큰 베스를 낚을 수 있었던 거는 빅소드 에어에는 에어 바이브레이션 시스템이 있어요. 웬만한 로드로는 느낄 수 없는 그 입질을 빅소드 에어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거 덕분에 입질이 온 것 같은데? 하고 믿음을 갖고 후킹을 했죠. 그 결과 고기는 있었고 큰 고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안동 러커베스입니다. 쫘! 초고탄성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부드럽게 로드 팁이 이렇게 꺾어지면서 큰 베스였지만 이 베스 역시도 아주 잘 파악할 수 있게 낚싯대가 많이 도와줬었고요. 그리고 큰 베스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로드윅으로 낚싯대의 탄성이 복원이 되면서 계속해서 고기를 상층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고기를 낚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빅소드 B5 같은 경우에는 6축으로 구성된 카본이 블랭크에 있기 때문에 좌우, 상하, 어디로 낚싯대가 휘어지든 균일한 토크로 휘어지기 때문에 수월하게 오늘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낚시 철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인생과 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꼭 성과를 내어야 하는 마음가짐처럼 낚시도 저는 항상 겨돌적이고 강력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낚시를 하면 할수록 계속 변해. 안동호에서 프로 생활을 하기 전에는 낚시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여기서 또 프로 생활을 해보니까 아, 또 다르구나. 즐거움을 얻으면 되는구나. 되돌아서 얘기해보면 조금 부끄러운 말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건전한 인식을 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죠. 우리 스스로 룰을 지키면서 깔끔하게 한다면 건전한 코치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안동은 누구나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힘든 곳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어떠한 패턴과 확신을 가지고 끈질기게 낚시를 했더니 멋진 배스를 한번 볼 수 있었던 날인 것 같습니다. 낚싯대가 또 내 몸에 아주 잘 맞고 그리고 내가 낚시를 하는데 불편함 없이 고기를 또 쉽게 낚을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아주 만족하면서 안동호에서 또 즐거운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우선 안동호에 왔다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기현이 형, 재영이를 만났다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낚시할 수 있어서 저는 좋았고요. 네, 그거면 됩니다.